이렇게 한 거야, 이게 어울리게. 그러네. 아, 그 이쁘예요. 보존 개념이겠지? 일부러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만들었을까? 보존 개념일 수가 있겠네요. 그 땅에 대해서. 응.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이런 고택이 있네요. 이야. 이거는 보존을 하고 주상복합을 지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서상동 고택. 아, 여기가. 아, 서상동. 이거 보존한 거네. 아, 이 주상복합을 그냥 이걸 딱 빼고 졌네. 기가 막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잡고 나라비세 갚자는 모금활동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문은 이쪽이었다. 그대로 보존했네. 여기도 있네. 여기는 서상돈 고택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 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화 고택에 멋있다. 고무신 태화. 계산예가 대구의 중심 중구는 20세기 한국 근대문화의 보고이며 계산동 주변은 근대문화예술이 가장 먼저 뿌리 내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골목마다 근대문화의 흔적이 그대로 변합니다. 계산예가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면 대구에 오셔서 이 근대로의 여행, 특히 이 청라 언덕부터 시작하는 이 여행은 많이들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겉에서만 촬영을 하는데 정말 한 1박 2일 시간 내서 이 대구의 근대로의 여행을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선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 다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사를 다니는데 맨날 신도시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약했었는데 오늘 너무 좋네요. 비가 조금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크,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 이상화. 크, 정말 딸딸딸딸 외우지 않았나 우리? 네. 못 외우면 그치?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한번 읊어볼까? 시 있나? 여기 있나? 이게 원래 이렇게 길어요? 길었어. 원래 이런 게 원래 길었어. 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나무 이 땅.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맛 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양심 없는 생명이 무엇을 하며 개성 없는 사회를 어디다 쓰랴 이상화. 오. 야, 이거 잘 찍었다.
근대로의 길 제2길은 여기까지만 보고 차를 타서 김광석 거리로 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김광석 거리를 또 왔습니다. 자, 슬슬 구경합시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스토리하우스. 자, 김광석 길 초입입니다. 자, 이럴 때가 있었나요? 그럼요. 말 못하고. 아, 이런 게. 공실이 좀 있네. 이거 완전 리모델링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응. 원래 그냥 주택이었을 텐데. 정말 독특하게. 여기서 기업들이 지난번 들어가면서 느낀 게, 네. 여기서 50m 정도밖에 상권 형성이 안 가고 끝나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상권이 적어요. 그 골목도 작고. 먹장 안 되는 거. 더 이상 먹장 안 돼. 네. 요거, 맞지요? 요거가 딱 요거야. 이 아이템이 굉장히. 이 아이템에 의해서 이 아이템 골목이 핵심이고, 약간 퍼져나갔잖아, 다음 골목까지. 그러면 끝이에요, 끝. 이게 확장이 되려면, 뭐 전철역이 좀 가깝거나 예를 든다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돼. 네, 현지 사람들은 거의 잘 안 오고. 안 오지. 관광객들 한번 알아봤으니까 와보고. 공연장인가 보다. 가끔 공연하고. 그래도 코로나 어새는 정말 사람들 많이 왔었거든.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끝이잖아. 완전히 죽은 골목이란 말이야, 이게. 저런. 대조심. 우리도 이거 열쇠 하나 사서 우리 상가 투자 일기 이름 써갖고 하나 걸어놓을까? 응? 예, 뭐라고 쓸까요? 이런 거 하면 이름 다 쓸 수 있잖아. 예, 예. 모르잖아. 언제 또 오게 될지. 응. 자. 여기서 파나? 아, 이건가 보다. 예, 예. 그치? 수고하세요. 예. 8,000원. 잠시만요. 여기 있어. 펜은 드릴게. 네. 써서 바로 걸자. 우리의 영원한 성공적인 투자리어예요. 자, 역시. 비밀번호 바뀌어 있어. 아,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가 있다. 우리 뭘로 할까? 예? 이거를 어디쯤에 걸을까요? 여기. 됐어요? 됐어. 파티가 이제. 청소를 위하여. 아마 저런 거 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자, 내가 와보고 싶었던 데가 여기다. 여기. 여기. 액션. 여기다, 여기. 야, 막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다, 여기. 그대로가 뭐야? 옥살탕. 임대가 많이 붙어 있네. 그때보다 더 붙어 있어. 못 버티는 거지.
여기도 건물 이쁘게 졌어. 사진관이지? 네. 예, 요새들 여기 와서 많이 찍더라. 저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흑백 사진 찍으면 좀 뭔가 운치 있지. 아까 이게 애들 소액 자본 창업 학교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하나가 아이템들을 알려주나봐. 근데 우리 아까 커피 샀던 시에서 샀던 3층 카페쇼 2층이지. 2층 가면 저 안쪽 커튼이 반이 이렇게 스튜디오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빌려주고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금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졌네. 화성 디제까지 다 감안해갖고 했잖아요 지금. 그랬는지 아닌지 좀 되게 예쁘게 졌어요. 그러게. 진짜 많이, 갤러리. 지금 전시하고 있어? 그냥 빈 상가에 네. 이렇게 작품만 있어요. 사람도 없고. 아까 왔던 데잖아? 가온 밀면.